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세알람입니다. 세알람입니다. 네. 저희 오늘은 셀프 세차장에 있는 거품솔에 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또 차에 막 그 기스 나나 안 나나 이거 이런 영상 안 찍어요. 진보하셨냐? 아, 그치, 그치. 나가리 그 진보하고, 일단은 얘 대가리를 뽑아봅시다. 어, 그럴까? 연장 좀. 연장 토스! 일단은 거품솔을 하나 빼볼게요. 아우, 이렇게 세게 났어. 빨리 풀어줘요, 빨리. 자, 일단은. 자, 일단 거품솔을 대가리를 뺐어요. 그래서 지금 거품솔이 좀 젖어있어서 요거는 햇빛에 조금 말려야 될 것 같고. 아, 일단 봐, 앞에 봐. 뭐, 하여튼 아. 그래서 이렇게 거품솔 이렇게 떼놓고 얘는 물기가 조금 있는 상태여서. 털어야 돼. 일단 말리고 올게요. 자, 1톤 트럭들이 세차를 어디 가서 할 것 같아요? 자, 짐이 있는 상태인데. 과연 손세차장? 그렇다고 자동세차장 물 다 들어가게? 아니에요. 셀프세차장에서 보통 다들 하세요. 게다가 뭐 레카차 그 다음 가끔씩 한 번씩 포크레인도 들어옵니다. 진짜로 세차장에 진짜 들어와요. 또 뭐가 있을까? 뭐 벌초 갔다 온 차, 대형 버스, 뭐 그치 버스도 들어오고. 진짜 정말 이것만 봐도, 특히 딱 두 가지만 볼게요. 레카하고 트럭만 봐도 기름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공사장에서 뭐 사용한 뭐 유압 오일이 흘러가지고 그걸 딱 끌어왔다든지, 공사장에서 묻은 때 등등. 트럭들도 세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셀프 세차장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거품솔을 이용합니다. 트럭이 과연 퐁건을 뿌릴까요? 퐁건으로는 때가 날아가지 않을 거라는 거는 시청자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퐁건으로도 때를 충분히 벗기지만 정말 찌든 때는 퐁건 가지고 안 돼요. 그러면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야 되는데, 같은 약품에 물리적인 힘까지 돼 있는 거니까 정말 좋은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트럭 뭐 기스랑 이런 거 생각을 안 하고서는 정말 좋은 아이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져오셔서 물 뿌리고, 혹은 물도 안 뿌릴 때도 있어. 그냥 바로 거품 손질을 하는 거예요. 다이렉트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바로 그냥 돈 집어넣고 바로 시작을 해요. 자, 트럭이 닦을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앞에, 그 다음 이 부분, 옆부분, 그다음 어디? 타이어. 눈에 띄는 데 가는 거예요. 눈에 띄는 데. 뭐 레카차라든지 1톤 트럭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굳이 이 차량들에서는 통건이라든지 돈을 많이 쓸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품솔을 사용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물론 물리적인 힘이 들어가니까 때가 잘 벗겨지는 걸 아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좋아. 세차를 다 했어. 자, 이렇게 트럭을 세차를 다 끝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고압수 쏴야겠죠. 제자리에 놓고 그냥 그대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물질도 그렇고 거품하고 뒤에 엉켜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다시 이 통에다 집어넣는데, 이 통이 정말 가끔 보면 막 기름때가 둥둥 뜰 때가 정말 많아요. 기름때도 정말 많고, 막 모래에 특히 자갈들 정말 막 이 안에서도 엄청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빠지는 구멍들이 이 거품솔 통에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제 기능을 사실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다음, 만약에 제가 다음 이용자라 쳐요. 자, 내가 이제 다음 이용자야. 근데 그냥 이렇게 꽂아놓고 가셨으니까 차가 들어왔고, 다음 이용자야. 그럼 다음 그대로 그냥 거품솔 나오니까 시간 아까워서 바로 한단 말이에요. 앞전에 헹궈주던가 아니면 내가 헹구던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거품솔 사용을 권고 안 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혹시나 뭐 나는 이제 폐차 직전이다, 아니, 저 차는 이제 죽었다, 도장면이 죽었다, 미련 없다, 나는 미련이 없다 하면은 뭐 사용하셔도 정말 좋아요. 왜냐면은 손쉽게 세차는 되니까. 물리적인 힘에 내 손에 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세차는 가능하니까 그때는 추천을 해드릴만 해요. 그렇지만 내 차가 정말 도장면도 깨끗하고 새 건데 기스 하나 나는 게 난 좀 보기 싫다 하시는 분한테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있다는 거. 자, 일단 나 말랐어요. 바짝 말랐어? 거의 바짝 말랐어. 와, 씨. 햇빛 바짝 말리니까 먼지들이 엄청나요. 세차장에 있는 아무 거품솔이나 떼와도 보통 상태는 이래요. 근데 왜 우리는 안 보이냐? 물에 젖어 있으면 얘네들이 뭉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물질들이 잘 보이지 않아요. 얘를 한번 털어봅시다. 자, 이제 지금 햇빛에 말려놓은 이 거품솔 한번 털어볼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물질들이, 뭐 방금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이물질들이 사이사이에 뭐 돌멩이도 있고 먼지들도 수북하게 많은데, 이걸 한번 털어보면서 먼지가 얼마큼 나오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진짜 많아 이게. 이야. 좀 사이사이. 이야 소리가 씨. 오. 네 지금 제가 아까 그 드라이버 형이어가지고 윗부분들은 최대한 먼지들을 한번 털어봤는데 요 아래쪽 부분들은 껴있어요 아직. 아직 많이 껴있어요. 뭐야 이게 막 무슨 막 지금 이게 하단 부분 이게 손으로만 해도 무슨 이물질이 이렇게 조금씩 나와요 바로.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 거품솔에 대해서 한번 영상 만들어 봤는데 그냥 단순히 거품솔질 하면은 차에 기스난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영상처럼 정말 별의별 차들이 전부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품솔 안에는 이물질들이 굉장히 많아요. 모래알갱이도 많고 흙도 있고 진짜 정말 많습니다. 단순히 거품솔이 그 거품솔이 까칠까칠해서라는 이유는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물론 이유가 되겠지만 일단 안에 이물질들이 정말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저 거품솔은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쓰는 거예요. 그치 동네 사람들 다 쓰다 보니까 저렇게 아까 보셨듯이 이물질들이 그렇게 많이 붙는데. 맞아. 근데 만약에 난 내 차에 미련이 없다 막 아니다 진짜 뭐 나는 곧 폐차할 거다 혹은 곧 차 바꿀 거다 아니면 저 도장에 다 죽어서 난 더 이상 할 미련이 없다 하면은 그냥 거품솔 하세요. 그치. 대신에 이 영상 보시면 끝나기 한 3초? 2초 전에 고압사 한 번만 헹궈주세요. 다음 사람 한 번만 생각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소재로 더 실험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